3월 4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그리스도인의 특징 감사. 본문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제1장.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누구나 그 가슴속 깊이 감사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믿음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리밥에 김치 하나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믿음과 같이 장성합니다. 처음에는 평안할 때 내 마음대로 될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역경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믿음에 정비례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베너라는 작품에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언제나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 감사합니다. 검은 구름 위에 무지개를 보고 감사합니다. 슬픈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의 삶은 밝게 빛납니까? 어둡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